아파트 장기 일반 민간 임대 사업자가 자동 말소가 될 때 또 다른 세제 혜택을 준다고 하는데요. 자산 내용 지금 알아봅니다.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이번 영상은 장기 일반 민간 임대 또는 중공공 임대로 등록한 임대 사업자 중에서 앞으로 폐지가 되는 아파트 매입 임대주택이 등록 말소가 됐을 때 장기 보유 특별공제 50%를 받을 수 있는지 세제 혜택 여부에 관한 내용입니다. 임대 사업자 폐지로 인한 세제 지원 보완 조치 중에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라든지 거주주택 비과세, 종부세 합산 배제와 같은 다른 세제 혜택 부분은 제가 앞번 영상에서 언급을 했었는데 앞으로 폐지가 되는 아파트 장기 일반 민간 임대의 장특공 세제 혜택 부분은 이렇게 별도로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 8월 달에 발표된 임대사업자 세제 지원 보완 조치에는 장특공 세제 혜택 부분이 빠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혀 기대하지 않았었는데 이번 저투법 시행령이 개정이 될 때 생각지도 않게 세제 혜택을 주게 돼서 이렇게 별도로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단기 임대에서 중공공 임대로, 단기 민간 임대에서 장기 일반 민간 임대로 변경 신고하신 분들은 정말 반길 만한 내용이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를 보시면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으실 만한 내용입니다. 매입 임대 중에서 아파트의 경우에는 이제는 장기 일반 민간 임대로 등록이 되지 않고 이미 등록되어 있는 임대 사업자도 임대 의무 기간이 끝나고 나면 자동 말소가 되죠. 이렇게 내 의사와 다르게 등록 말소가 되다 보니까 세제 혜택 부분에서 논란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세제 혜택 중에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 8년 임대하면 50%, 10년 이상 임대하면 70%를 받는 부분에서 이번 저특법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에는 처음부터 준공공 임대나 장기 일반 민간 임대로 등록했던 임대 사업자는 8년 의무 임대 기간 끝나고 나서 장특공 50%를 받는 부분에서 큰 어려움이 없지만 단기 임대에서 준공공 임대로, 단기 민간 임대에서 장기 일반 민간 임대로 변경 신고 전환하신 분들은 언제 변경 신고를 했냐에 따라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 50%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없고가 달라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표에 보시는 것처럼 2019년 2월 11일 이전에 변경 신고를 했다면 기존에 임대했던 기간을 민특법에서는 모두 다 인정을 받아서 넘어오지만 장기 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받기 위한 요건, 그 임대 의무 기간은 기존에 임대했던 기간의 절반만 인정을 받아서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민특법상 임대 의무 기간 8년을 채웠다 하더라도 장특공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한 임대 의무 기간, 이제 이거는 저특법 시행령 제97조 3에 나와 있는데 그 임대 의무 기간은 부족하게 돼요. 그래서 장특공 50% 혜택을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8년 임대 기간을 채웠다 하더라도. 하지만 2019년 2월 12일 이후에 변경 신고를 했다면 기존에 임대했던 기간을 민특법도 그대로 인정을 받게 되고요. 장특공 혜택을 받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3, 여기에 해당하는 임대 의무 기간도 기존에 임대했던 기간을 그대로 다 인정을 받기 때문에 8년 임대 의무 기간을 채우면 장특공 50% 혜택을 받을 수가 있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2019년 2월 11일 이전에 변경 신고하신 분들은 억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기존 법 적용 때문에 똑같이 8년을 임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청특공 50% 혜택을 받을 수가 없게 됐으니까요. 그런데 그 억울함을 풀어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이번 10월 7일 날 개정이 됐습니다. 내용을 보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 3,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라고 되어 있고요. 2항 2호를 보시면 종전의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 매입 임대주택이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5항에 따라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해당 주택은 8년 동안 등록 및 임대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민특법 제6조 제5항을 한번 따라가서 보면 민특법 제6조입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라고 되어 있고요. 5항을 보시면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장기 일반 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 매입 임대주택 및 제2조 제6호에 따른 단기 민간 임대주택은 임대 의무 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된다라고 되어 있죠. 이게 바로 자동 말소를 말합니다. 다시 한번 저특법 시행령으로 돌아와서 보면 그렇게 민특법에서 임대 의무 기간이 끝나서 자동 말소가 된다면 그 경우에는 해당 임대주택은 8년 동안 등록 및 임대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죠. 이 말은 곧 처음부터 아파트 장기 일반 민간 임대 또는 준공공 임대로 등록을 했든 아니면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단기 임대에서 준공공 임대로 단기 민간 임대에서 장기 일반 민간 임대로 변경 신고했든지 따지지 않고 민특법상 8년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나고 나면 해당 주택은 조특법에서도 8년 동안 등록 및 임대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8년 임대했을 때 장기 보유 특별공제 50% 혜택을 주겠다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참고적으로 부칙을 한 번 더 보시면 이렇게 개정된 규정은 2020년 8월 18일 이후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5항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8월 18일 이후에 임대 의무 기간이 끝나서 자동 말소가 되는 것부터 적용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끝으로 한번 정리해보면 앞으로 폐지되는 매입 임대 중에서 아파트 장기 일반 민간 임대의 경우에 민특법상 임대 의무 기간이 종료한 날 자동 말소가 되면 등록 당시 준공공임대나 장기 일반 민간 임대로 등록을 했든 아니면 단기 임대에서 준공공임대로 단기 민간 임대에서 장기 일반 민간 임대로 변경 신고를 했든 따지지 않고 해당 임대주택은 8년 동안 등록 및 임대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어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 50% 세제 혜택을 받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물론 자진 말소의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 않고요. 당연히 임대하는 기간 동안 임대사업자가 지켜야 할 공적인 의무사항을 다 지키셨어야 합니다. 위반 사항이 있다면 당연히 세제 혜택을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단기에서 장기로 변경 신고하신 분들은 생각지 않은 혜택을 받게 됐으니까 다시 한번 재테크 전략을 잘 짜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